4년이 지나가고 오늘 퇴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3년은 영역이 교차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말기에 우편 투표로 당선된 이래 기란지인 내구문학집 제호 글씨를 향토에 수성 애정차 유영희 선생 글씨체로 바꾸고 표지에 해원화가 해원합의 및 향토 미술가들의 작품을 넣는 등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추진하고 기존에 근조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매달 어찌에 대행시켰습니다. 맡겨놓고 전화만 하면은 2만원, 시내는 2만원, 무엇은 조금 더 배달해서 신속하게 이 먼저 사무실에 와서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서 경조비를 줄이는 한편 신속하게 슬픔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예 마크가 들어간 링타이, 목걸이타이를 제작해서 신입 회원에게 배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였고 또 총 3회에 걸친 대마도 몽골 두 차례 해외 문학 비행과 지난해 올해 8차례에 걸친 소재 발굴 답사 모임 지하철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산 및 여수 남도 지역으로 국내 문학 기회를 추진하여 집필 소재 발굴과 일본 상관 침묵 도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고유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 여름 겨울 문학제 발굴을 100일장 대구 알비기 문학 작품집 발간사 시민을 찾아가는 문학 콘서트 글과 그림 시화전입니다. 모두 추진하였고 또 회원님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어느 비평가가 문학의 본질과 쓰임에 대해서 말하기를 문학은 물 위에 떠있는 거품 같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물이 물판으로 흘러들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신이 되고 때로 절벽을 만나 폭포와 같은 분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호수나 바닷가로 흘러들었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된다. 이렇게 문학의 본질과 쓰임에 대해서 말할 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예중에서는 만절 필동이라는 성어가 전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일만만 꺾일정 꺾일절 황하가 1만 번을 꺾이고 꺾여서 흘러가도 결국 이르는 것은 동해 바다이다 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동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치의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치의 상대적인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더러 이념적으로 쓰여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본래의 뜻은
우리에게 지원하고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진흙 가운데를 1만 번 걷기다 보니까 강물 색깔이 황색을 띈다 하여 황하여 또 인물이 도착하여 있는 바다를 황해도라고 황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 물도 흐르고 흘러 남태평양에 이르는 눈부신 조기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형식과 다른 개성의 문학 작품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이루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조금 맑은 바닷물이 되고 또 별판을 진지하게 가꾸어야 할 귀한 곡식을 거두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아무쪼록 여러분이 음악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제15대 10행부를 축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학이 보다 온전하게 가꾸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분이 청약하시고 목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옆에 제15대 임원선거에서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니 이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제15대 대구권역선거관리위원장 권영세. 이어서 바로 당선인 인사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누나입니다. 지지와 격려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문혁을 등에 짚고 오시느라 몸살나는 심우섭 회장님, 심우섭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꽃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협의 재정을 위해서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의 건실화를 추진해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회원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며칠 안으로 자료 요청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빨리 회신을 해주시면 그 서류 정리 점검하는데 많은 시간의 정리가 될 것이고 사무실에 회계 자료를 실시하고 디지털화 하는데 조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우선 전달 방법이 문자 아니면 카톡이라서 1200명한테 문자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금방도 회비가 올랐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태부족이고 그래서 재단의 연구를 한 것이 사무실을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분들도 역할 부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15조금이 원래도 20%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픽 경제 시스템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고유 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회원들을 너무 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온몸을 던져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욕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문학관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해결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와집 한 12채쯤 지어보고 싶은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건데 누군가 꿈을 꾸고 한 발자국씩 나가지 않으면 대구에 그럴듯한 문학가는 꿈도 못 꾸는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종합문학관을 폐기를 위험하면 이상한 문학관, 이자희 문학관, 김성동 문학관, 현진동 문학관 다음 집행부에 이 꽃잎을 모두 따서 저리 밟고 가시라고 우리 모두 3년 동안 다 같이 힘합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